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중골라 이 새끼들이 그 씨. 가스켓 하나 똑바로 못 뜨나.
그 부분에는 종이 가스켓이 들어가면서 왜 이 가스켓 실란트를 발라주냐면은 보시다시피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중에 무조건 생깁니다. 변형이 일어나서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쁜 어차피 다시 뜯어야 돼 샘이. 그래서 지금 발라줍니다. 이렇게 뭔가를 넣어서 제끼는 이유는 기어가 소음 줄이기 위해서 이중 기어로 되어 있어요. 발이 이중으로 약간 엇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안 굽힙니다. 봐봐. 이게 MSX 거거든요. 똑같이 생겼잖아. 오, 뭐야 이거. 약간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MSX보다는 얘가 낫네. 철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클러치 레버를 쥐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걸 밀어줘요. 이게 어? 봐봐요. 얘가 나오지. 이게 가면은 밀어주면은 이걸 눌러줘요. 요 중간에 베어링을. 기어탄 말이디. 그렇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우리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 우리 좋게 좋게 풀어보자고.